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졸려요. 마음도 싱숭 생숭하니 우울하네. 아 진짜 우리 집 여성들 왜 이래? 왜 이렇게 다 축 처져 있어? 봄 타나 봐.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좀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활기차게 생활을 해야지 안 그래? 어? 아, 내가 어 그래서 진짜 좋은 선생님 한 분 모셔왔어 내가.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알랑미 백미보다 영양가 좋은 현미라고 하옵니다. 어? 저 밖에는 그냥 울긋불긋 무지개 색깔의 꽃들이 다 지금 막 활짝 폈는데 네. 여긴 왜 이렇게 칙칙하게 다 쳐져 있어? 기분이 없어. 가만 있어봐. 네. 방법이 있어. 아, 방법이 있어요? 진짜요? 이럴 때는 노래밖에 없어요. 노래? 하만 게 알아 몰라. 알죠. 자, 그러면 우리 운동 먼저 시작.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배에다 힘을 주고 힘! 힘. 다만개 시작! 다만개! 그렇게 무작정 소리지더라고. 다만개가 이렇게 꺾고 시작! 다만개가. 근데 이렇게 노래를 하면 건강에도 좋고 시들었던 그 마음이 확 일어나. 경규 씨! 이렇게 처질 때 이렇게 노래하면은 신나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해요. 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요. 봄이 오면 마음이 막 설레이잖아요. 그죠? 싱숭, 생숭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풀하우스를 찾아오신 또 새로운 손님들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설레는 봄에 새로운 신곡을 갖고 나오신 분입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뵙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김은국 씨 나와주셨습니다. 24년 만에 보랑나비 2로가 나왔어요. 근데 이 1하고 2하고 어떤 차이겠습니까?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일명 강북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올린 상태거든요. 지금 싸이만 지금 유튜브 네. 스타가 아니라 에, 저도 지금 이게 반응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아니, 저 실례지만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 조회수는 곳곳에 달립니다. 우리 좀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보랑나비 2? 아니, 네, 들어볼 필요 없어요. 아, 네, 네. 음원으로 다운받거나. 그, 저, 유튜브 들어가서 동영상을 봐주면 돼요. 아, 그래서 잘못되면은 조회수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아, 어설프게 봤다가 욕먹는 수가 있으니까 완전 전형적으로 유튜브용으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아, 저희가 그 음원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랑나비 2를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웬일로 저 두 분이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저기는 네. 저희가 알기로는 분명 커플석으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신권호 씨, 김숙 씨 나란히 앉아 계십니다. 그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귀는 겁니까? 네, 해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사실 저기 전략적 커플입니다. 아, 요즘, 그래요? 요즘 이러지 않으면 일이 안 잡혀요. 예. 아, 두 분이 친구분이세요? 예? 아니, 아니, 오빠인데요. 예, 제가 오빠 취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신관호 씨 쪽은 저 조명 좀 켜주세요, 저분. 여기 왜 이렇게 조명이 안 들어와요, 얼굴이? 본연의 색깔이에요. 아, 그래요? 아. 전등 있잖아, 전등이라도 이렇게 써가지고. 얼굴이 어, 네, 굉장히 어둡네요. 예, 네, 바치고 네, 계세요, 네. 연기보다 운동은 좋다라는 연기자죠? 그래요. 이분 아주 요즘 유명한 분입니다. 네네. 제2의 이상인이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박재민 씨. 박재민 씨! 잘하시면 공부도 공부, 예. 장난이 아니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S대 나오셨다고요? 서울대학 출신인데. 네. 학부 때는 체육교육이랑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오. 지금 이제 대학원은 정책학과 수료원 상고. 저기요. 네. 네, 커플 좀 바꿔주세요. 여기가 헐 났네. 신고로 신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입니다. 그럼. 맞아. 이분은 세계를 지배한 사람이죠, 자,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많이 기대합니다. 국악평론가죠, 우리 윤중광 선생님. 평소도 뭐 빨간 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다고 그러고, 오늘은 말이죠, 표피 가죽입니다. 네, 오늘은 네. 법무늬를 또. 표피를